십자가만 보살자 권리를 쫓아 성사하게 되면 세상 앞에서 판단받아 지성소 따라 호동한다 주께 안일겨볼 때에도 일당한 때에도 주께서 받으신 십자가 십자가만 자만명하리라 우상을 쫓아 허망하게 되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리 하나님 계신도 알고 주님의 상 찬양하리라 주께서리요 주님의 비밀 십자가 십자가만 기념하리라 은사를 따라 자랑하게 되면 주님의 세울 수 없죠 더군 사랑인 줄 알고 제종을 따라 살리라 나는 생명의 소원 그 사랑만 나타내리라 아멘 예. 아멘 가십시오 아이고 오늘 찬송가 찾는다 찬송가 찬다고야 그랬네 오늘 현아 누님 얼굴도 보이네 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인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선자 누님 선자 어머님 말씀 듣고 그, 제목 아까 기억했는데 모르겠네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한테 환영을 받는다 그랬는데 제목이 참 그 말씀을 쭉 읽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적을 하는데 나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머리에 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게 하나의 미라는 땅에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에게 그 기름 부음 받아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를 유대인은 왕이 오셨다고 이렇게 뭐 종려나무인가 그걸 들고 막 이렇게 하고 헬라인들은 또 뭐 남들은 그 지혜를 얻는 그 선지자가 온다고 이제 그래 각자 해석해서 맞이를 했는데 결국은 전혀 그하고 내가 지혜를 줄 자도 아니고 내가 그 왕이 될 자도 알고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10배, 1000배 생명을 그 비밀은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한테는 없었던 거지요. 예?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요. 아, 참 결국은 이렇게 자다가 나무 다리 끌는 거나 한 가지지 뭐. 이렇게 또 동문서답 하는 거 한 가지고 결국은 결국은 이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그 유대인의 저거로 보면 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다시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 죽음으로 그 죽음 안에 십자가의 죽음의 안으로 가는 그 어린 양, 그 나귀 타고 가는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운명으로 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참 왕이고 진정한 지혜자다. 하지만 그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다른 각도로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요즘도 사실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지요. 요즘 뭐 청송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를 높이 이렇게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품화시켜서 지혜를 구하고 그 영원한 왕으로 찬양하는 게 지금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나도 그 속에서 살았고 사실은 그 속에서 살았고 근데 그 속에서 살면서 뭐 내가 얻을 거라고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것 같다. 사후 세계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뭐 막연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명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의 아들을 보내셔서 또 나에게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곳에는 다 교회가 생기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곳은 다 교회가 생겨요. 사실은 그 사람 안에도 교회라는 게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뭐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긴다는 거. 그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작은 자잖아. 작은 자. 큰 자가 아니잖아. 그 미세하고 아주 원만하고 아주 작은 자.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깊이 먹을 수 있는 뭐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목사님 앞에 가면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인 거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생명의 교회가 생기는 거. 오늘 청송에 또 이렇게 참 생명의 제가 오늘 숙기가 얼마나 또 숙기가 한번 와야 되는 숙기가 주인공인데 숙기가 참 간단하면서도 언어가 이제는 참 생명의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서. 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한 마디서 하는 거 보면 여군 생명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선자 어머니가 청송에도 자주 오시고 또 우리하고 각별하게 이렇게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뭐 게스트로 한번 이렇게 또 야구의 용병처럼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생각 잊을만 하면 들어오셔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화두를 턱턱 던지고 가시는데. 참 오늘 또 이렇게 그 화면에 보니까 야 80 노인이 세상에 80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는 그냥 평생 하던 밭일을 이렇게 하면은 안 하면은 뭐 건강을 잃는 것처럼 뭐든지 꿈쩍거리고 뭐 하시려고 하는데 야 참 우리 교회 모든 장자회에 모든 어른들이 너무 축복받은 그래서 새싹에 맞는가 봐요. 야 오늘 정말 내 육신과 내 어떤 그분은 진짜 머리는 백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여호와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운명을 그렇게 선포하셔가지고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교회가 생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된다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그 어머니가 완전 새싹인 거라 새싹 완전 새싹이고. 야, 이 대비되는 거라.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정말 머리가 허옇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그거 한데 말씀하는 거 이 갈망은 정말 이 세상 순처럼 연한 순처럼 신부처럼 이렇게 신랑을
이렇게 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아 나도 저렇게 늙어가도 세월이 가도 60 늙어가도 나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내가 축복의 찬양을 하고 생명의 노선에서 이렇게 승리자의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살겠구나 하니까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이 참 뿌듯하고 기쁘든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은 뭐 이렇게 다른 거는 뭐 기억이 없고 뭐 간단하게 뭐 그렇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왔는 거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희 누님부터 하시지요. 영희 누나가 좀 세밀하게 잘해 주시소. 나는 뭐 이렇게 한 거 살짝 정리 잘해 주시소. 잘해 주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26절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받으심 이제 샘목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선자 언니가 먼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기름 부으심 받으신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기름 부을 때 유다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해서 거기다 붓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여자는 나를 위하여 장사할 것을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다 그 가룟 유다만 그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붙는 게 못마땅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름은 누가 붓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붓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붓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저기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근데 지금 이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가 기름을 부었나? 전에 제지했던 사람이 마리아가 그 제인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더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주인에게 천만 원을 빚을 줬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천만 원을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억 정도가 있는데 그 주인이 1억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보다도 1억을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렇게 이제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고 이 여자였고 제자들은 늘 따라다녔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시러 가는 길에 장사 지낸다는 그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입장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자리에 누가 함께 가고 있는가?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어떻게 이 여자는 그 자기의 모든 일생 동안 귀중한 것을 주님에게 부을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는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에게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이 여자는 그 예수가 너무나 자기에게 그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름을 다 부었다. 그러시면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관계.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인생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가? 가난한 사람이 그 자가 그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도 없는데 부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거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잘 주직계로 이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구하는 자가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이 기름을 이 여자가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여자가 그렇게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지혜나 지식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다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 맺는 것은 안다. 그냥 그렇게만 알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식은 다 밖에서 들어와서 그 지식이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잘해. 뭐 전도 같은 거 뭐 이렇게 봉사활동 그런 것을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섬기려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 교회에서도 따라가듯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는 보고 섬기는 것을 잘해요. 그런데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따라가지를 않은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따라가는 거 뭐 따라는 안 가면서 너의 모임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있어. 그때 끝나고 나오면 맹상맹상해가지고 따라가지를 안 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보이냐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어. 따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섬기고 믿고 이렇게 그러면 되겠지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그거는 섬기기는 하는데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으로 연합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이제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내 앞에 가는 형제 자매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우리가 따라가는 연합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든 저렇든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도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다 틀리지만 우리는 따라가야 할 존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개그로 같이 살던 이방인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따라 나와서 구원이 됐잖아요. 근데 따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라가고 또 예수의 구속 안에서 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 예수 안에서 포함된 자만이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따라가고 살 수가 있지 믿고 섬기는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가고 헬라인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길을 갔지만 그 가시는 길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우리를 원래 위치로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시 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지만 지혜를 구하는 우리도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우리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따라가는 자고 계속 또 우리가 바톤을 이어봐서 우리 앞에 형제 자매들 따라가며 또 우리 뒤에 사람들은 또 우리를 또 따라올 것이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누가 오면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살리는 마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또 형제 자매들을 따라가고 계속 어린 양이 그 앞에 가는 양을 보고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게 감사하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정말로 우리가 그 내려오지 못한 그런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 안에 이제 포함된 운명이라는 게 알아지고 이렇게 그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 목사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전부 다 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구속 안에 뛰어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 안에 포함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 감사합니다. 아멘. 현아 누님 하이소. 언니가 작은 손인데 나 뒷부분 조금 했는데 예 잠깐만 내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누린 만큼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앞부분 선자언니 말씀 못 들었지만 뒷부분부터 들으면서 언니가 어쨌든 그 말씀을 보고 적은 것을 읽거나 아니면 표현 어떤 표현을 해도 언니가 지금은 정말 그 형상 안에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표현하는 언니가 너무 그 노년에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말씀이 임하여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그 교회 노선 안에서 생명의 노선 안에 우리가 인생이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다 그것이 나타나는 총 인생의 결과인 열매구나 하는 걸 오늘 보면서 우리의 앞날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미 이 생명 노선인 예수 안에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같은 길을 가는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실제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선전이랑 선전이가 먼저 들어오고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되게 많이 함께 이렇게 부딪히는 그 뭐라 그럴까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말씀을 내가 이
오빠들한테 들으러 가면 언니도 와 있고 언니가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속 내면적으로 겉은 다르지만 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뭔가 열심과 뭔가 그 해보겠다 하는 그 어떤 열정적인 것이 그래서 제가 보통 그렇지 아담은 아담이 자기 모습을 보면은 싫어하잖아요. 그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싫다 하는 그 사람이 내 모습이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언니가 되게 이렇게 문제가 내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언니로 가고 있는 언니가 보여져서 제가 언니가 그거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졌어요. 내가 언니에 대한 어떤 비교한 뭐라 그럴까 싫다. 언니 좀 싫다. 가까이 와놨으면 좋겠다. 언제 변하겠노. 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언제 변하겠노 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사라진 내가 너무 내가 나를 보고 놀라면서 언니가 너무 진짜 감사하고 정말 나의 그 참 사람의 참 가족의 언니로서 내 앞에 가는 언니가 너무 아름다웠고 좋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리고 또 항상 이 스카피나 이런 데 가면 함께 이렇게 자주 만나서요. 만나지면 언니가 또 바로 내가 간증하면 그 안에 포함되면서 이렇게 함께 간증하게 되고 언니가 있나 없나 확인되면서 있으면 되게 언니가 든든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언니가 너무 아름다웠고 아 언니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안 변할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변하는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그 천년 기념물이다. 아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이미 그 한 나무에 달린 피고 열매 맺는 열매가 되는 거는 기어코야 대추나무 마지막 추수할 때 다 열려서 꽃도 열매가 되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는 다 잘 익은 대추가 되듯이 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로 추수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구나 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언니를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을 언니 변화된 말에 제 자신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소망이 넘쳤어요. 아 참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언니가 1차적으로 난 아무리 잘난 것도 다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뭐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다시 다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 안에 새 창조되어진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으로 빚어진 언니가 다 그 안에 내가 또 포함되어서 아 이렇게 우리는 새 인류 안에 새 사람으로 말씀으로 빚어져 가서 새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며 이 예수가 아까 우리 언니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 뭐 덧붙일 건 없지만 왜 제자들은 정말 그 예수가 죽음으로 가는 길에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그 앞에는 마리아에게 기름도 부음을 받으셨는데 제자들은 왜 이 노선이 함께 있지 못했나 그 주님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따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뭐 여기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입장 안에서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영달의 자기의 어떤 도모를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를 이끌려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도 길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큰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의 향유
나드 향, 죽음으로 보존되는 그 향유로 자기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만이 함께 이 죽음의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길이 같은 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길이 가는 것이 결국은 따르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지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봉사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같이 있다고 실은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이 사람 한 노선 안에 있는 거 바로 이렇게 간 말이야. 그 진짜 천한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부은 그 기름을 받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왔다고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의 기름을 받아갖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입성할 줄 알았던 이제 이 환영을 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광을 받고 막 그때서야 이제 스가랴가 말한 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거기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는 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나귀의 작은 꽃, 나귀 새끼, 나귀도 적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완전히 주님은 아까 우리 한준희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천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막 자기들이 어떤 그 왕으로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병력을 가지고 오는 왕일 줄 알았지만 이 왕은 만방에 평화를 줄 이 메시아인 이 왕은 사랑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이분을 우리가 정말 이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분을 따르는 것, 그 안에서 함께 포함해서 따르는 길이 바로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른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따르는 게 그 노선 안에서 그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사람을 낳는 또 어부가 실제적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헬라인들도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예수한테 한번 뭐 지혜를 한번 구할까 해서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들이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건 이미 헬라인들의 지혜는 자기들의 선악과를 먹은 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왜 모든 종교에는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가 없는가. 자기 스스로는 어떤 그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처럼 뭔가 된 것 같지만 왜 구할 수 없냐. 이 다 뭐냐면 기초가 뭐로 되었냐면 거듭나서 죽고 다시 난 예수의 구속인 진짜 거듭남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 밑바닥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위에다가 모든 그 기초 위에다가 쌓아놓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뭔가 그들을 인해서 모여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거기에는 교리와 지식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낼지는 몰라도 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새처럼. 근데 오직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우리는 1차적인 생명에서 2차적인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뭐냐면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지혜와 거룩과 의와 구속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아버지를 따른 아버지께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우리는 따르고 난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주신 몸으로 아버지와 같이 공중을 나는 것이죠. 생명으로 나는 새와 같이 새로 나면 새가 되는데 새를 공부해갖고 배워갖고 한다면 비행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바로 이러한 혼에 속한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볼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곧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구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지만 교리를 찾는 이 헬라인들,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들의 십자가가 그 미련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그리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정말 참 지혜이신 그 생명에서 그 생명으로 나아지는 지혜가는 지혜이신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는 그 예수의 생명을 함께 살 수가 없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만이 구속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해서 잘난 자, 못난 자, 어떤 자, 어떤 자, 아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리 언니가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들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 이런 모든 인류가 다 예수의 구속 안에서 다 유월절 어린 양만 먹는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한다면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이신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유월절 양식으로서 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 추방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은 유월절 이제 참 이스라엘 우리들은 유월절 양을 먹고 이제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정말 이런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이 길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도 함께 선포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는 살아내어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고 조성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윤혜. 예, 앞에서 또 영현이가 또 조목조목하게 우리의 종교생활의 이야기를 다 하니까 뭐 할 것도 없다마는 그걸 또 언니가 또 그것도 나도 아니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 말에 이 말씀 들으면서 참 또 지난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새벽 기도에 무릎 꿇도록 기도를 했는지 그 생각하면은 이 지혜는 헬라인을 구하는 이 지혜가 우리가 그 선악과에 먹었을 때 그 길을 통해 내던 그 지혜더라고. 혼에서 나온 길에 내를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더라고. 말하자면 그게 그 혼에서 나온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이거는 선악과에 그 사탄이 주는 그 양식인데 야 지금 이렇게 그때는 그 종교에서는 이 그대로 그냥 그 영적인 해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만 문자로 읽었는데 이렇게 십장 안에 띄어내지면 그 안에 나를 발견하니까 완전 그 영과 육이 거듭나니까 이 빔이 싹 다 열리는 거라 영적으로 다 알아지면서 야 참 이거 참 옛날에도 그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말려면 이거는 그 우려가 아니 지금 보니까 아 하나를 미리 우리구나 내 이 혼이 죽어야 그래 새로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거듭나가지고 이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는다마는 내가 그 하나님 미리 그리스도가 되면은 자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 되면은 나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나가면 성기마 저절로 어디 우리의 향기를 막 따라오는데 이거였는데 옛날에는 그거 알았나
그런데 참 이렇게 너무 참 주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동산 안에 들어가니까 태초로 돌아가니까 근원의 자리 가니까 이게 다 해석이 된다 하는 게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혼을 사랑하면 이럴 것이라 응? 우리가 혼을 사랑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진짜 이거 전부 혼이라 하는 건 내 생각이잖아. 내에 대한 그 내에 대한 좋은 거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내한테 일 야 이럴 사람은 다 잃는다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언니가 말한 대로 이 앞에 목사님이 이 천안에는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 사람은 향유를 부은 이 애는 그 목사님 또 말씀하시더라고 창녀 그 당시에 창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창녀로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창녀가 누구냐 우리라는 우리 선악과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선악과의 그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창녀가 영적으로 하니까 우리더라고 우리 선악과 뭐는 우리 인생 야 이거 인생이 우리가 참 자신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또 종교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성인을 알았어 성령에서 왜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나 그때는 알지만 지금은 자꾸 낮고 낮은 자리에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없는 자리 완전 내가 비운 이 그걸 상징했는데 이제 또 그것도 알아지면서 참 이렇게 오늘도 저한테 꽂힌 거는 많이 그 천만 원 뭐 1억 아까 영인도 얘기했듯이 많이 탕감 받으자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고 나를 돌아보면은 나는 일곱 귀신이 다 들렸다고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뭔가 좋았는데 무엇이 내가 판단을 내가 나가가지고 6년 세월을 성이면서 일곱 곳이니 일곱 귀신이 다 들리더라고. 응? 내가 수리가 싹 됐는데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 막 그런 데다가 탕감을 더 받았는 거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막 그래 이 갈망이 탕감을 더 받아 더 깊은 감사가 나오니까 이 마음이 더 가는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갈망이지 감사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 갈망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말하자면 오늘도 천만 원 받은 사람이나 1억 탕감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내가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그 물컵을 하나 넣으면 덜덜덜 떨리던 이 사람이 온 그 지금은 이 세계에 말씀을 먹고 다 이거 얼마나 편안하고 안식하고 내 것이 없이 이렇게 사는 이 행복을 탕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지금 뜨겁다니까 항상 뜨겁지만 그래 요즘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 나가니까 내 마음 자체에서 오늘도 그 종교인들을 만내도 내가 내 자신에서 다 그 섬기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저분들은 그 뭐 주암성 내가 가창했다니까 주암성 기도원에도 자주 온다 하면서 그러나 가창이 교회 다닌다긴 자기는 이제 동신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내 안에서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섬기는 마음이 깔리는 마음이 내에서 올라오더라니까. 야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갈망이 이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무 귀하다고 아이고 여 막 그분을 칭찬하면서 얼굴이 참 편안해 자기는 뭐 그 사람도 막 예수 사랑밖에 안 하는 거야. 아 그렇지만 또 내가 또 뭐 언제 교제가 되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 다 너무 그 사람이 너무도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나는 언제 또 한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자랑하고 싶은 그렇고 그리고 오늘 또 영현이 그 다인데 우리는 열심히 믿고 언니 말대로 뭐 자기는 우리는 영경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세뇌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 삶이 어릴 주일하기 때부터 세뇌를 받잖아 엄마 그 뱃속에서부터 세뇌를 받아가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안 그래도 뭐, 이 단순한 게 믿으러 가면 다 믿었지. 야, 이, 그게 아니고, 이 얼마나 사탄이 그 율법, 그, 어? 오만 그 다, 그걸 만들어, 교리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기를 그걸 따라가야 된다. 나는 죽고, 나는 내가 죽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성이고 봉사한다고. 나 역시도 많이 그랬던 사람인데, 아유 세상에. 이 길 엉뚱한 게 그렇게 해가, 이렇게 이게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시니까 야, 이 비밀 야,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마음은
서초 우였으면 싶으지만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갈망은 매일 뜨겁지 뭐 그 다 꽃이 있지 뭐 내는 어떻게 하면 하지만 그 뭐 그 내 생각이고 또 왜 하나님이 이제 또 이래 세상에 나가 딱 납작업들이 성기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붙여진 또 어떻게 있지 않겠나 싶은 그냥 이렇게 그 또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났나 하면은 아 그 융탄자의 그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그 카페를 타고 뭐 나르는 그런 걸 가면서 그 카페에 딱 그 올라가지고 그냥 이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카페에 딱 십자가 안에 내 자리고 딱 앉아만 있으면 이 껍데기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지혜는 그리스도인 다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냥 억울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갔다가 꼭 융탄자만 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바람으로 해가 살살살살 거기 오늘 말씀드려서 그게 생각났어요. 융탄자에 다 내가 타고 있으면 이 껍데기만 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어디든지 인도하는 거 야, 오늘 이것이 생각났고 참 이렇게 많은 이 탕감받은 자로서 참 또 이 탕감받아서 어떻게나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빛을 또 언제 갚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뭐 초초마다 일을 갚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도 잘 갚고 있습니다. 아멘. 영재야.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80대의 그 어머니가 그것도 수요일 날 집회에 그 강당에 앉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그 어떤 양식을 먹느냐 또 어느 세계에서 사느냐 그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머리가 이렇게 염색다네요. 그 진짜 백발 어르신이 뭐 세상 이렇게 그냥 표현으로 하면 백발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아 너무 멋진 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세상에 제가 이제 여기 장애인 단체에 이렇게 있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의 다 장애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무릎 아파서 장애고 이래서 이제 한 번씩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무실에 뭐 프로그램 하고 이럴 때마다 오시면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어머니들 모시고 뭘 했는데 어떤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빨리 죽고 싶대. 그래서 뭐 살기 싫대.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 참 사람이 사는 게 우리 그 목사님 모시고 심리 상담고 그거 이제 인문학 강의처럼 그걸 했는데 강의를 한 1시간만 쫙 듣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냐. 근데 인생에 가장 복된 게 감사가 남는 거다. 그래야지 인생이 가장 즐겁고 복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어르신들이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던데 아 그걸 보면서 진짜 그 세상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잘 없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장선자 어머니를 보니까 교회 오신 게 뭐 20몇 년이 됐다 하시던데 그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우리의 저의 앞으로 한 30년 후의 모습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했고 아까 한준영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죽음을 예비하고 이제 그 예수가 다 자기의 갈 길을 알고 이제 죽음의 길을 알고 가는데 정말 전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가 가는 길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 왕이 왔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또 헬라인은 막 지식을 구하러 오고 아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안에도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헬라인들 안에도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천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게 다 내 목적대로 그 헬라인처럼 내 혼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그 정말 그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믿었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셔서 우리의 길이 완전하게 달라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예수구나. 오늘 그게 이제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직원이 어제 이제 이렇게 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막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일요일 날 그 김치현 목사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준영제도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아 이상하게 우리랑 같이 사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듣고 있는 거지. 그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이. 근데 이상하게 그 원장님 말을 듣고 언니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씻겨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좋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막 궁금한 것도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선악이냐 생명이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너무 그게 감사하고 또 그거에 반응해주는 그 사람이 또 너무 귀하고 아 그러면서 내가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봐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더라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보내주니까 또 그 말씀을 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가 가장 즐거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가장 즐거운 거예요. 보니까 가장 신나는 일이고 그래 정말 그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는데 모두 다 예수가 내려올 줄 알았다. 근데 예수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내려온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생각해봐라. 내려올 수 있나?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은 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지식을 끝내기 위한 그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게 함께 이렇게 소통이 되고 흐름이 되는 게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너무 아무튼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또 거기가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연합이 되는 게 그 아까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내 죽음을 살아내는 거구나. 거기에서 내가 선악이 있다 하면 절대 그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삶에서 그 죽음을 살아내는 그 삶의 체험 현장 그 현실 안에서 그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죽음이 흐르는 곳에는 연합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찌그덕거리고 그 분열이 되고 이러는 거지 죽음이 흐르는 곳에는 그 분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을 깊이 본받아야 되는 그 자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이 지체들이 제 앞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희원이 오빠 화면으로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희원이. 아멘. 오빠 소리 키고 하세요. 소리 안 들려? 아, 예. 들립니까? 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그 그림이 이제 오늘 제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는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환영을 하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었나요? 예. 실밀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화답하는 게 다 이제 막 영이 누님은 똑부러지게 화답을 하고 현아 누님은 AB형답게 또 예리하게 분석을 잘 해내시고 또 영재는 뭐 푸근하게 또 뭐 또 자기로 생활상의 이야기하고 윤회는 또 그 뜨거움과 충만이 또 누구보다 이제 강하니까 넘치니까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이 간증하고 있는 이 집 굉장히 오늘 춥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싸늘하네요. 저는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목사님이 허름한 잠바 옷을 입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잠바가 뭐였어요, 잠바가. 그래 참 이제 목사님이 참 이래 누구한테나 만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누구한테나 만만하게 이제 누구하고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격의 주님으로 이제 안 느껴졌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선자 누님이 말씀했는 것 중에 몇 자 적었는 거 보니까 이제 성기로 오셨다.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 예수님은 이제 지혜로운데 그 지식은 스승으로부터 이제 찾지만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황옥이 누나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밝히면서 사람은 빈 병과 같다. 커피를 넣으면 커피병이 되고 우유를 넣으면 우유병이 되겠죠. 또 술을 넣으면 술병이 되고. 예,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여 뒤에 그 삼복숭아를 따가지고 씻고 났어요. 효소를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빈병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빈병이 없으면 여 단지에 한번 담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선자 누님의 오늘 그 좀 말씀을 하자면은 선자 누님 항상 이렇게 연세는 이제 많으시지만 누구보다도 이제 순진한 동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너무 이제 좋고 우리가 청송해요 올 때마다. 이제 성기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뭐 음료수나 하드나 먹을 간식거리를
귀지막이 이렇게 사가지고 같은 차에 그 타고 오면서 우리한테 이제 먹거리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 연세에 이제 우리한테서 항상 그 젊음을 느끼고 좋아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이제 청송교회에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제 강하게 인상이 받고 하여간 개인적으로 뭐 이리저리 만나서 다니다 보면 영어 합창단도 이제 같이 했고 뭐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면 위주얼 고주얼 자기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나 뭐 생각들을 문제가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약점이든 장점이든 뭐 온갖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순수하게 쏟아내시는 게 그게 참 이제 제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라면 또 뭐 선뜻 이렇게 헌금을 하신다거나 뭐 비싼 그림을 또 사가지고 주일 학교를 또 이해한다든지 뭐 그런 거 보면 하여간 참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장자회나 이런 데 발표하다 보면 춤출 시간 되면 또 춤을 추잖아, 그죠? 춤도 추고 또 이렇게 어른스럽다는 그런 무게감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항상 친구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선자 누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참 요즘 이제 부쩍 그동안 약간 제한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조금 기회가 없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마음은 참 이렇게 단순하시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의 그 찬송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 좀 보소. 이걸 이제 악보를, 코드를 제가 만들어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덕분에 이래 밝은 얼굴을 조그마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태나 누님 얼굴까지 다 보이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보인다. 좋다. 사이클은 다 열려 있는데 각자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양해를 하시고 오늘 백발로인 선자 누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감격이 무량합니다. 선자 누님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같이 거의 뭐 동고동락 했는데 상호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상호기가 마지막에 임종 전 2년 스피치를 울산교회에서 했거든요. 빨간 티코를 타고
옆에 장선자 누나를 태우고 효영이와 함께 마지막 불나방처럼 불태우다가 심장마비로 갔죠. 쌍욱이가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근데 그 쌍욱이를 따라서 수성 초등학교 같이 근무하다가 교회로 왔는데 선자 누님이 힘이 좋잖아요. 지금은 이제 힘이 많이 빠지고 몸도 약해지셔서 제한을 많이 받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만 해도 온몸에 힘이 넘쳐서 주체를 못했어요. 기계체조 선수였으니까 원래. 그 누님의 그 25년 교회 생활 일대기를 조용히 돌아보면 그 변화의 상곡선이 우리 눈앞에 환하잖아요. 함께 청송에도 출입을 하시고 연세에 맞지 않게 어디든지 모임에 달려가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순전한 누님이시죠. 오늘 평소대로 좀 표현을 했으면 더 자연스러울 건데 오늘 너무 좀 경직돼가지고 오늘 너무 그 체면을 체렸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오늘 좀 조용하게 하시는 바람에 마음껏 못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이잖아요. 제목은 그거였지만 실상은 껍데기였죠. 유일하게 환영을 받은 환영을 하고 환영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적을 요구했고 나라의 해방자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니까 선악과 안에서 나오는 그것밖에 찾은 게 없으니까 뭐 환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나귀 새끼를 말씀을 좀 이래 하셨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굽이 안 갈라진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나귀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미성숙, 부정한 짐승.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낮추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녀들과 또 어떤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건척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다들 환영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환영을 안 했고 환영을 한 사람은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은 그 운명이 같은 사람 외에는 못한다는 거죠. 이미 자기 안에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미 자기 안에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키워드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 나를 환영하라, 나를 뭐 섬기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했잖아. 따르는 자는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따르는 자는
그도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은 그 예수의 운명에 포함되는 거잖아. 처음 놓이는 거잖아. 우리가 왜 이열레 목사님을 그토록 따를까? 어제 하루 연가를 내가지고 목사님 댁에 정원을 손 좀 봐달라 해갖고 그 연하당의 용우 형님과 함께 황장하고 같이 하루 종일 그것도 너무너무 시원한 소낙비를 맞아가면서 참 즐거운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마쳐갈 때까지 목사님 고온히 주무시고 가끔 이제 성경 누님이 나와서 둘러보시고 그런데 마지막 오후 한 2시 한 4시 가까이 돼가지고 목사님 나오셨는데 얼굴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도 뭐 진실이도 그러고 하도 뭐 방문을 못하게 하니까 외로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말씀할 때는 너무너무 그렇지만 사람을 못 만나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는 뭐 목사님 면담하러 간 게 아니고 목사님 집에 수건 사업을 해결하러 간 사람들이라 뭐 막는 사람도 없고 뭐 전혀 그런 제한이 없어서 우리는 다행히 일을 너무 재밌게 하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의 얼굴에서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 안에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나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참 하루 유정의 미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댁에 정원사로 지명을 받고 나니까 용호 형님이 좋아가지고 기뻐갖고 그 70 다 된 형님이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즐거워하면서 자기 전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댁 소나무부터 시작 모든 걸 마음껏 가꾸고 단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그 사람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환영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마리아. 옥합을 깨뜨리고 순진한 나도 향기를 깨뜨려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따르는 그는 나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남는 말씀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복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안 해도 헛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안 돼도 우리는 목사님의 운명,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참 피조물의 원형인 그 예수의 본 말씀, 예수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그 말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여기 합당한 사람이 그 마리아였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 영광된
참 행복한 아까 윤혜가 융탄자를 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처럼 다닐 수 있는 그 자리는 이 십자가 운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영광의 자리로 이 아름다운 어린 양의 보호자로 이끄시는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자 목사님 당신이 친히 그 십자가의 운명을 당신 자신으로 연약한 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영생의 유업을 분배하시고자 오늘 또 피 한 방울, 땀 한 움큼, 숨 한 움큼 다 소비하면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행진에 하나님 백성의 행진에 그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우리 연합 식구순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가시는 부정한 짐승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선하는 주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의 왕이 했던 그들에게 참 진심을 알고 그 죽음을 자기의 운명으로 알았던 마리아만 환영했던 그 진실 앞에 우리를 그 마리아의 자리로 그 운명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합 식구순 아름다운 만남과 건축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또 따르면서 주님 당신의 배필이 되어 정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멘.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거룩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멘. 굿바이. 편안히 잠드세요.